안녕하세요. 서칠교 작가와 함께하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불교 미술 이야기 시즌 2. 오늘은 봉정사에 와 있습니다. 봉정사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을 만큼 아주 아름답고 수려한 그런 사찰입니다. 오늘 봉정사에서 제가 특별히 선생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예. 저는 요 안동 옆에 영주에서 살고 있는 김진식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대목수 일을 한 25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문화재를 이제 수리하고 보수하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극락전부터 먼저 살펴보러 가실까요? 예. 네. 저기 마스크 끼고 가.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네, 지금 봉정사 극락전 앞에 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목장님과 이 극락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지금 이 봉정사 극락전은 역사책에서 배우기는 고려시대 때 건물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예. 그게 맞죠?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로 오래된 건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아, 밝혀져 예. 있고 연대는 한 12세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12세기요? 예. 그러면 초창을 12세기 정도로 추정하는데 아직은 또 뭐 비교 연구가 돼 있어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12세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고려 시대 건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극락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뭐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지금 현존 건물로만 봤을 때 네네. 여러 가지가 있죠. 전체적인 외형으로 봤을 때 이제 막대 지붕, 아, 배를 맞을 때 막대 지붕,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심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이제 주심포 양식. 주심포라는 게 주심포가 뭔가면 예. 기둥이 기둥 주자잖아요. 예. 기둥의 중심에만 저렇게 공포가 형성된 거를 주심포라 해요. 예. 예. 주심포고. 예. 그리고 고려 양식의 또 큰 특징이 이 베를린 기둥. 네네네. 아 네. 베를린 기둥 네. 많이 들었어요. 예예. 예. 네. 그리고 대들보가 항아리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대들보가요? 예, 예. 안에 있는. 예예. 예. 항아리 같이 해서 항아리 역항아리 보라 해서 항아리를 거꾸로 엎어놓은 듯한 아... 그런 모양이고. 그리고 이제 건물의 첫인상에서 창문이 창이. 예. 예, 좀 보던 거하고 다르죠. 예, 저는 예. 이 창이 예. 그 예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왔을 때 이 창에 대해서 되게 좀 질문을 받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쇠창살 같이 이렇게 해놨느냐. 이름도 살창이에요, 살창. 아, 예, 살창문인데. 네네. 이제 겉은 살창으로 해놓고 안에 네. 다시 빈진을 판문이 이렇게 되는 아, 그런 예, 구조인데 예. 고려시대 양식은 오. 이 벽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러네요. 그냥 이 예. 네모 벽 안에 뽕 뚫려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예, 예. 그게 전형적인 고려 양식이에요. 아, 그냥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도 좀 환히 들어오고 이렇게 속이 밝았으면 좋겠는데 좀 채광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건축 기술의 발달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아. 초창기에 네. 이제 목수들이나 그 당시 건축가들의 그 네. 고민이 뭔가 하면 네. 사실은 채광과 난방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같이 저런 이제 살문이 만들기 전에는 그 채광도 좀 불편하고. 네네. 그리고 저게 방안이 안 되죠. 난방도 네. 이 그때 건물들은 온돌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네, 들었는데 불교가 네. 이제 삼국시대부터 들어와서 네. 지금 고려시대까지 쭉 이어진 예불 방식이 네. 지금 우리는 법당 안에서 예불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전에는 법당은 부처님만 계신 공간이지 예불의 네.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법당의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네. 우리가 탑돌이 하듯이 네. 네. 이제 스님만 들어가든지 아니면 신도들이 이렇게 부처님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네. 그 안에서 좌식으로 예불을 드리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법당이 작아도 됐고 네. 그리고 바닥에 마루를 깔 필요가 없죠. 네. 그냥 이제 방전이 나든지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녹유전으로
녹색 도자기 도자기를 구워서 네. 바닥에 다 깔았거든 녹유전을. 예예. 예. 여기 이제 방전 이제 지금은 이제 예불 때문에 이제 마루를 깔아놓은 거죠. 그러네요. 예. 그 방전이라는 게 네모진 그 전도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구웠는, 거죠? 예, 구웠는 벽돌 네. 같은 거. 보면 되게 건축물 구조가 우리가 한옥 그러면 되게 막 복잡한 그 가구식 구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네.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해요. 딱 그냥 그 아까 말씀하신 주심포 양식이라는 그게 네. 이 공포가 기둥 위에만 한씩 딱딱딱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그 뭐라 그러죠 여기 아, 옆에 그렇죠. 공포와 공포 사이가 예, 포벽이죠. 예. 예. 저런데도 뭐 복잡하게 이런 거 없이 그냥 쭉쭉 그냥 단순하게 예.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게 제 생각에는 어떤 그 물건들도 보면 단순한 것이 튼튼하고 오래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건물도 그래서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은 단순 지금 밖에서 보면은 단순해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조선 후기로 오면은 입공 양식이 들어오면 네. 이거보다 더 단순해져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서 작가님이 그 전에 이제 네. 다포집을 보면 네. 다포집을 보고 이걸 보면은 굉장히 소박하고 단순해 보이죠. 그렇죠. 예. 네. 다포는 네. 우리가 이제 요게 기둥 위에 있는 포를 주심포. 네.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런 포를 또 만들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요 부분에 이런 포들이 또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복화반이라고 네. 화반을 이렇게 받쳐놨잖아요. 복화반. 아, 복화반. 예, 저 불꽃 네. 모양을 복화반이라는데 아, 저것도 전형적인 고려 양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 자리에 복화반이 예. 안 들어가고 이런 포가 공포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걸 다 포로요. 포가 많다고 해서. 예, 예. 다포는 되게 화려하죠. 예. 다포보다가 주심포를 보면은 뭔가 조금 심심한 느낌도 있고. 밋밋해요. 예, 네. 아주 단출한 느낌도 있죠. 예. 그런데 막상 안에 딱 들어가면 네. 아주 많은 부재들이 넓혀 있어요. 오, 그래요? 예. 안은 오히려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알아요. 예. 예. 어쨌든 그 저는 이 창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고요. 예, 예. 그리고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런 그 조그만한 창이 건축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사람이 그 채광이라든가 그 난방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좀 더 용이해지면서 이 창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었다 하는 뭐 그런 유추를 하시는 것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봉정사 극락전은 네. 이렇게 고정을 거쳐서 네. 고려 양식으로 문을 바꿨지만 네. 네.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문이 아니었었어요. 아~ 여기도 일반 조선시대 살창이 있던 예, 거를 예. 고정을 통해서 걷어내고 원형을 복원한 거고 지금 우리가 봉정사 대웅전도 그렇고 부석사 무량수전도 창이 아주 크잖아요. 예. 그 후대에 다 이제 조선시대 때 변화됐다고 새롭게 고쳤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그런 흔적들은 네. 그 부재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이 이렇게 예. 통창일 때는 네. 이제 하나로 끝나지만 네. 이렇게 여닫이가 있을 경우에는 네. 고려시대 때는 여기에 그 가운데 나무를 기둥같이 하나 받쳐요. 아. 그걸 영이라 하거든요. 예. 그 영을 받쳐서 양쪽으로 문이 이렇게 닫히도록 해요. 그 영은 조선 초기까지도 그 이어져요. 그러다가 다니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뭐 짐 들고 가는데 네. 가드마루 탁 박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선 후기로 오면서 그걸 다 버리죠. 버리는데 그 인방에는 그 구멍이 영을 채웠던 구멍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게 영을 빼도 괜찮다 하는 게 뭐 사는 사람들이 또 살면서 느낀 거 그렇죠. 예, 예. 예. 어쨌든 너무 재밌어요. 특히 이 봉정사 네. 극락전은 네, 네. 제가 이제 문화재 공부하면서 저의 교재죠. 아. 여기 자주 와서 예, 예. 특히 이제 이 그 주심포 건물의 가장 네. 백미는 네. 측면이에요. 측면. 예, 옆을 봐야 돼요. 아, 측면 가면 네. 그 건물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아, 네. 아까 선생님께서 이 고려시대 건물을 측면에서 보면은 그 예. 특징을 아주 잘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 측면 좀 보러 왔습니다. 예. 보러 왔는데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첫째는 네. 이제 이 측면이 지금 아주 전형적인 고려시대 목조 건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네.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이제
소득사 대웅전도 그렇고 네. 봉정사 등락전도 기둥 바깥으로 측면으로 네. 우리가 이걸 뺄목이라 하거든요. 네. 이거를 많이 뽑아요. 왜냐하면 이 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뺄목을 많이 뽑았어요. 그런데 예. 단점이 뭔가 하면 네. 무게가 많으니까 네. 자꾸 처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소득사 대웅전도 그 한 20여 년 전에 수리했는데 네. 또 처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네. 이 뺄목을 적게 빼는 거예요. 위에 지붕 하중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예, 예. 뺄목을 적게 뽑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바람, 비풍이 그냥 네. 그걸 바로 기둥을 치잖아요. 네. 나무가 빨리 썩잖아.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이제 그때 조선시대 사람들은 풍판이라 해가지고 옆에 나무로 달았는 거 보셨죠? 그걸 네. 풍판이라 해요. 풍판?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봉정사 극락전도 네. 풍판을 옛날에 달았었어요. 소득사 대웅전도 풍판에 달려 있었는데 네네. 이제 학계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네. 아 이거는 원래 달지 않았던 그런 고대에 그냥 네. 이렇게 조선시대 때 워낙 풍판을 많이 다니까 그냥 그렇게 해놨다 이래가지고 다시 없애버리죠. 없애고 나니까 이제 옆에 측면에 네.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예. 그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름답죠. 되게 네. 아름답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양식이라는 게 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붕이 가운데가 높아지니까 네네. 기둥을 높게 그냥 그까이 받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기둥이 높잖아요. 네네. 그럼 옆으로 잘 쓰러지기 쉽잖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네네.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많은 부재들, 횡부재들을 보이죠. 다 보이죠. 그죠? 예, 예. 그 이제 주로 그 주신포에서는 계량이라 해요. 계량. 계량? 옆으로 갖는 이 부재들을. 네네. 예. 계량을 여러 개를 꽂아서 네. 옆으로 넘어지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지금 요 기둥 사이에 하나가 꽂혀 있고 요거는 임방이고 또 요 기둥 사이에도 또 여러 개 꽂혀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굵은 부재는 보라하고 네. 예. 중보라하고 예. 중보에서 중보 위에서 예. 옆으로 갖는 부재 있죠. 예, 예. 저걸 계량이래요. 계량. 계량. 계량이고 예. 그리고 또 고려 시대 특징이 옆에서 딱 보면 이 경사진 부재들이 있죠. 네네. 저 위에까지. 네. 저거를 그 소설 합장이라 하거든요. 네. 예, 합장 부재라 그래요. 이렇게 그 소사 있다 해가지고 예, 예. 예. 그런 부재들을 많이 쓰는 게 고려 시대 전형적인 양식이고 이따 실내 들어가시면은. 네. 대량만 지나가는 것만 다르지 네네. 그것만 빼면은 건물의 내부 모습이 그대로 외부에 그대로 드러나요. 이 단면이 그냥 쭉 이어져서 내부로 그렇죠, 그렇죠. 들어간다는 예, 예. 그런 예. 뜻이죠 이게. 예, 예. 건축이 네. 그 아주 오래전 네. 예전에는 기둥을 실내에도 다 똑같이 세웠어요. 우리 바깥에 기둥이 지금 네네. 다섯 개 있죠. 예. 그러면 저 안에도 똑같이 다섯 개 다 이렇게 세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집을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 공간이, 활동하기가 불편해지죠. 예, 공간 활용력이 너무 떨어지잖아.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야, 기둥이가 하나 없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걸 한번 없애볼까? 그럼 없애면 어떡하지? 이 기둥이 하나 없어짐으로써 그 위에 더 튼튼한 부재를 받쳐놓으면 이 기둥 하나 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주법이래. 감주. 감주. 기둥을 줄인다 해서. 그래서 감주법을 점차 발달하다 보니까 네. 이제 바깥에는 감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예. 벽이니까. 네. 근데 실내에는 공간 활용을 위해서 기둥을 한 두 개씩 세 개씩 빼버리는 거예요. 그 감주법의 끝판왕이 생각이 났어요. 어디요? 돔 야구장. 아, 덤구장. 그렇죠. 그 아치 형. 감주법의 아주 끝판왕이 우리가 이제 현대 건축이지만은 아니죠. 우리 그 다리 홍해교를 하죠. 홍해. 예예. 예. 그 우리가 왜 광화문이나 네. 중래문 앞에 홍해가 틀어져 있잖아요. 아, 그거, 네. 그거 이제 기둥을 세우지 않고 그 돌의 압축력에 해가지고 그래요. 이제 그 구조적으로 튼튼하잖아요. 네. 근데 나무는 네. 돌보다 압축력이 약해. 그 하중을 지붕 하중이 견디기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홍해 형식보다는 굵은 대들보를 하나 걸쳐서 지붕 하중을 받치는 거죠. 이 박체 제일 바깥쪽 기둥에 대들보 큰 걸 걸쳐서 그렇죠. 이 지붕의 무게를 그 분산시켜서 양쪽 기둥으로 내려주는 그렇죠. 네. 그런 네. 아, 정말. 근데 이제 고려시대 때까지도 네. 보면 감주법을 쓰긴 썼지만 네. 이제 이런 외벽이나 이런 데는 그대로 고조를 그대로 쓰고 예.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기둥들이 그 조선시대 때 건물에 비해서 기둥들이 아주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나오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는 아름답지. 그 당장 저기 봉정사 대웅전은 이제 조선 초로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추정하고 그리고 이건 또 이제 팔짝 지붕이다 보니까 측면에도 처마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기둥이 다 같은 높이로 기둥을 형성해서 집을 짰죠. 물론 이제 조기도 귀소섬이라서 양쪽 기둥들은 좀 높고 가운데 기둥은 좀 기둥 높이가 차이는 있어요. 귀소섬이고 그리고 이제 기둥을 안으로 이렇게 숙여서 안솔림을 주면은 안솔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옆에서 탁 밀면 힘을 못 쓰잖아요. 네. 다리 탁 벌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탁 밀어도 탁 버티잖아요. 좀 안정적인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는. 그 안솔림을 줘가지고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당당하게 보이고 구조적으로도 튼튼해요. 그런 기법들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저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한번 보면서 또 계속 재밌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들어가시죠. 예.